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이거 숨대 주시라고. 아. 야. 진짜 이런 게 지역에 있었나? 톰볼랜다 싶어. 톰볼랜다. 스파이더맨.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입니다. 지금은 경남 창원. 코로나 시대에 스포츠 센터를 오픈했다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센터 이름은 긍정 PT랍니다. 긍정 PT. 주인장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요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SSU 김호종.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이거 실전형 헤드락 달려온 운동입니다. 프로레슬링 선수인가요? 예, 지망생입니다. 아, 더락, 더락. 보니까 운동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와. 혹시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이제 남자의 또 자신감은 또 모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발! 여기 또. 이제 이런 중심을 위해서 검도. 네. 검도가 코가 다. 흔들리지 않게 딱. 머리! 머리! 왜 떨어졌는데? 이게 그만큼 어렵다. 운동에 정답이 없고,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성공한 사람 있나요? 있죠. 저는 아직 부족한데, 네. 진짜 그,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 이건 이제 초급자요. 아, 이거 초급자요? 진짜 숙련되신 분들, 이거. 네. 딱 돼가지고. 황소의 뿔입니다. 생각나죠? 황소의 뿔! 아. 딱 던져가지고, 코어 이제.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약간. 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스쿼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스쿼트는. 아, 일단 보여드려야 돼. 저거 그죠? 너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지금 스쿼트 딱. 이렇게. 딱. 황소. 황소. 응? 오. 아, 진짜 가능하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혹시 또 다른 운동도 있나요? 아, 저거 따라 뭐 가는 거죠. 아, 헬스장에서 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몸 만드는 거? 다 신신 달려.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아,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긍정 PT. 여기 오면 이거 여기 오면 배울 수 있다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요. 요새는 또 다 이제 다들 똑같이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레드오션에서 살아나오려면 이제 차려. 각박한 도시에서 저는 벗어나가지고 자연의 그런 맑은 공기들 마시면서 좀 수련을 한 사람. 15년 대략. 15년. 어디서 무슨 산에서? 저기 뭐 이곳저곳 많이 다녔는데 저기 비음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비음산. 네, 그쪽에서 15년. 15년 동안 수련을 하고 헬스장을 차린 거. 그렇죠. 다른 것도 보고 싶네요. 다른 거는 이거 보여주기 어려운데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서 한번 얘기를 저희가 앉아서 착착 시원한 거 마시면서. 와, 오늘 저 엄청난데요? 와, 이거 수련의 결과인가요? 그렇죠. 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혹시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아,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일단 그냥 샘플로 그냥 짧게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힘든 부분도 케어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또 겪고 있으신 게 고소공포증. 아, 고소공포증. 뭐, 네, 뭐 롯데월드 가면 뭐 자유로드롭 뭐 이런 것도 못 하시고 약간. 아. 이러면 참 얼마나 재밌어요, 자유로드롭. 아, 그죠? 그것도 미리 훈련이 가능한가요? 가능. 가지고 이제 자유로드롭 탁 예방하시고. 이거 상체 운동 아니에요? 아유, 운동은 응용해서 하는 거고 또 제가 산에 15년 있을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지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 오! 내려갔다! 잠깐만. 이제 항상 그 점진적인 원리. 이래서 처음에 높게 이렇게 하면 처음에 가볍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런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 우와! 바로 없어지 고소공포증. 와, 진짜 무중력이네요. 몰라 그냥 지금.
재밌어 보죠, 그죠? 어, 얼마나 재밌어. 그럼 바로 그래. 이제 바로도 타러 갈 수 있어. 오. 상담? 없고. 선생님, 제가 알기로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아. 혹시 부대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요? 또 이 사격을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동을 하면서 사격을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아. 것도 좀 단련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데 SSU인데 아 저희 이창준님이라고 또 저희 팀장님이 해주신 그 리포트도 있습니다. 오 떨림이 없네요 진짜. 아, 이게 좀 익숙해지다. 오, 좋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올려가지고. 네. 그, 뛰면서 이제. 네. 러닝 사격을. 아. 어. 바로 빼. 와, 옆으로 돼요? 옆으로. 이 속도는 좀. 어, 진짜. 오, 좋네요. 야. 진짜. 딱 장난 아닌데요? 장난이야, 진짜. 그럼 바로 그냥. 아. 뒤로도 돼요, 뒤로도. 뒤로? 왜? 뒤로 되죠. 뒤로 되죠. 안 돼. 와! 장난 아닌데요? 예센터 이름이 뭐라고요? 긍정. 긍정 PT.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운동선수한테 또 도움이 될 만한 분이 뭐가 있을까요? PT 받으실 거예요? 예. PT 받으실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진짜? 네, 받아야지. 받으실 거예요? 그럼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네. 축구. 축구. 아. 축구 선수한테. 예. 볼 네. 컨트롤 이런 것들을 단련할 수 있는 볼 컨트롤 볼 트리킹 아, 다 걸어가지고 오오 한 발로 중심을 잡아야 돼. 네네네. 이게 손잡으면 안 돼. 네. 이게 이 슬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잘해지면은 한 발로 이렇게 하다가도 또 발 바꿔서 오 저런 또 발도 바꾸네요. 15년? 야 발 계속 바꿔요. 피트 받으실 거예요? 엄청나네요. 피트 받으실 거예요? 이거 같이 보셨는데 피트 한 번 만드네. 그러면 피트 회원 중에 혹시 연예인도 있었나요? 스파이더맨. 오? 톰 홀랜드 씨. 톰 홀랜드. 네. 톰 홀랜드 씨가 이제 비움산 있을 때. 네. 이제 영화 촬영 들어가는데 그 배를 이렇게 완력이 이제 필요해서 네. 비움산까지 찾아와가지고. 와, 톰 홀랜드가 설마 그렸다고요? 네, 그 장면 CG가 아니에요. 그 배를 붙이는 게 CG가 아니에요? 엄청난데요? 아, 어, 그건 어떻게 훈련하는 거죠? PT 받으실 거예요? 네, 네 PT 받을게요. 아, 그럼 저도 톰 홀랜드처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럼 찐막. 아, 그래요? 진짜 내가 배 사람들 막 수백 명 보여야 된다. 네. 갈라진 배를 딱 잡고 이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딱 그러고 잡고 이야! 지고 아까 지고 이렇게 딱 그리고 오 수행명을 좋아해요. 우와 이게 장난 아닌데요? 지금 뭐 가볍게 해가지고 와 이 운동이 그 아 연결하는 오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피트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럼요. 우와 톰 홀랜드는 몇 킬로까지 거든요? 처음에 10킬로 시작했다. 네. 이제 600킬로까지 각각 해가지고. 아, 그럼 선생님은? 저는 뭐 그만 두 배 이상 더요. 아 이게 인간이 가능한 거였군요. 아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유 그럼 상담. 충분했죠 오늘. 네. 와, 너무 많이 벌었다. 가갖고 오늘 가가지고 결제 중국하고 어떻게? 노력은 대신하지 않나? 응, 안 돼, 여기 호전 내 월세 내야 되는데.